2010년대 이쪽에는 이 구강장치가 의료기기로 등록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의료기기 등록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게 됐고, 그 임상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임상시험 제목이 아주 긴데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향적 다기관 단일군 비열등성 검증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구강장치 사상 최초의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게 2012년 5월의 일이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치과가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전북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이 세 군데 국립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양호한 성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고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받았고 신개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바로 수면시 발생하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무호흡증의 치료라고 하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기로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네,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있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또는 비급여 분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1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세 번에 걸친 연기 끝에 결정은 뭐냐? 비급여라는 겁니다. 비급여 치료재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치료의 효과와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하겠는데 본인 부담 100%로 해라 라고 하는 비급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던 부분인데 이게 참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되게 아쉬움이 컸죠. 근데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강에 착용하니까 치과 영역이다. 기도를 여니까 이비인후과 영역이다. 이 문제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다시피 이 의료계가 상당히 그런 그 영역 싸움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세 번이나 연기될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연기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은 급여 말고 그냥 비급여로 해서 편하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피해보는 거는 우리 코골이와 수면복부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이 된다고 하는 이유로 수술이나 양압기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양압기나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질, 내 건강 이런 거를 개선할 때 보험을 받는다고 안 하고 보험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렇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능이 얼마나 나에게 맞느냐,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가 얼만큼 나에게 올 것이냐,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